오늘은 결석과 염증 제거 작용이 우수한 으름 덩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으름은 옛부터 구황식물로 지불타리와 관상용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4월부터 자라는 새수는 나물이나 전을 해서 먹을 수 있고 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면역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꽃과 잎을 따로 채취해서 그늘에 2-3일 정도 말린 후 차로 달여 마실 수 있고 소변 배출 효과가 있어 신장과 방광 질환을 바로 잡게 됩니다. 사철 수시로 채취가 가능한 줄기와 뿌리는 목통이라 하는데 이는 면역력과 내성을 생기게 해서 그 어떠한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목통은 공복시에 먹으면 오줌이 많이 나오는 다녀증과 염증 제거, 고환염 혈뇨 혈정액증 방광염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줄기나 꽃잎을 채취해 달여 마시면 소변이 폭포수처럼 잘 나오고 부기를 잘 빼준다 해서 즐겨 마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을에 익는 종자는 성견지명의 능력이 생긴다고 하여 예지자라 부르고 편두통과 뇌졸중 뇌정맥류, 치매 건망증 기억력 감퇴로 인한 퇴행성 뇌질환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양리실험에서 강심작용과 이뇨작용 항암작용, 결석제거 염증제거작용 위액분비 억제작용 등의 효능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의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져 현재 항암치료 환자들에게 널리 이용되는 중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폐암과 간암 위암세포에 대해 항종양 효과가 있었고 다른 암세포에 대해서도 증식억제 및 사멸시키는 것으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각종 암에는 으름덩굴과 멀구슬나무, 울금반지련 등의 약재와 각 3-5g씩 배합해서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으름덩굴은 결석을 녹이는 특효제로 돌덩이처럼 뭉쳐서 쌓여있는 신장과 요로 담낭 등의 결석을 제거해줍니다. 특히 실험에서 결석을 녹여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켰으며 쓸개에 붙어있는 작은 관의 과략근이 느슨해지게 함으로써 담즙 배출을 원활히 해주는 효과가 인정되었습니다. 결석에 관한 임상시험에서 수뇨관 결석 90명 환자를 으름덩굴로 치료해서 X선 사진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명에게 결석의 음영이 뚜렷하게 사라지면서 결석이 배출되고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석의 위치가 내려간 경우는 2명, 결석의 위치가 변하지 않은 무효는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뇨관 결석의 배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정해서 으름덩굴과 금전초 등의 적절한 약제를 적용하면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뇨관 결석과 요로감염 수뇨관 점막 수종이 동시에 발병한 환자에 대해서는 으름덩굴과 강판기 3회 전초 각 25g을 배합해 쓰시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15명 가운데 치유가 12명, 무효가 3명으로 결석 배출율은 8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결석은 여러 번 반복해야 그 유효성이 매우 높았으며 결석의 지름이 1cm 이하인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결석이 배출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으름덩굴은 혈액이 굳어가는 현상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소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해 체내에 축적되는 요독증이 감소되었습니다. 요실금과 신장염, 방광염, 요로감염 등의 각종 비뇨기 염증성 질환에는 으름줄기와 금전초 물 1리터를 붓습니다. 그리고 뭉근하게 달여서 하루 3회 한 컵씩 식사 후에 드시면 점점 축소가 되고 혈뇨나 혈정액증 등의 출혈 증상도 잘 그치게 됩니다. 콩팥염과 전립선염에는 으름덩굴과 금전초 자두콩을 각 5에서 10g을 함께 달여서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 밖에 여성 자궁출혈 9명과 백대하 과다증상 133명을 치료한 결과에서는 2-4회 복용시켜 모두 효과를 보았습니다. 자궁출혈과 백대하 과다증에는 신선한 으름덩굴 뿌리와 포동근을 각 200g을 깨끗이 씻어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돼지고기의 지방 부분 300g과 함께 약한 불에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몇 시간 푹 구워서 고기와 즙을 2일에 걸쳐 4회에 나누어 복용하면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것과 찬것, 매운것, 소금을 먹지 말아야 하고 백설탕을 적당량으로 조미를 해서도 안됩니다. 으름덩굴은 전초를 약으로 사용하고 봄에는 꽃과 잎을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로 응용하실 경우에는 말린 꽃과 잎을 적당량을 찻잔 속에 넣고 물이 우러나면 그때 마시면 됩니다. 으름덩굴은 지금까지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지만 과다 복용 시에 설사로 기운이 빠지고 탈진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칼륨이 들어있어 체질에 따라서는 어지럼증과 두통 증세가 일어날 수 있으며 몸이 허약해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비위가 허약한 분은 복용을 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